대학배구를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젊음의 열정이 넘쳐나는 뜨거운 도전의 현장 2017 대학배구리그 오늘도 그 열기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대학배구 이번 시즌 가장 재미있는 경기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경기가 오늘 경기입니다. 정말 영원한 라이벌이죠. 전통의 배구 명문 인하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 인천 인하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맞대결 전통의 명문 인하대학교와 경기대 정말 라이벌전은 언제나 치열하고 뜨거운데 자 오늘 경기도 그런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많은 팬들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 또 선수들까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경기가 바로 오늘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하대학교 그리고 경기대학교 뭐 배구 팬들 오랜 팬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두 팀이 배구 명문이었다는 건 알고 있고 또 두 팀의 이 감독 두 분만 봬도 정말 얼마나 배구 명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 알 수 있는 그런 대학교인데 이상열 감독과 이 최천식 감독 두 감독 동갑내기 라이벌이자 또 같은 학교 이 학교 각 학교 맡고 있는 학교 출신의 또 선배이기도 합니다. 또 라이벌전도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 뭐 다른 관전 포인트가 필요 없는데 라이벌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이번 시즌 1패 이 홍익대에게만 1패를 기록한 인하대인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승리를 거뒀고 우승을 했던 인하대학교 이제 1패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패는 가져가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오늘 나왔고 또 라이벌전에서 승리하면서 연승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로 오늘 경기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각오 최천식 감독을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인하대학교가 라이벌전에서 승리하면서 연승으로 가져갈지 한번 또 지켜보시면 또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인하대학교의 강점 이번 시즌 최강의 공격력입니다. 공격 성공률이 54.81% 리그 1위입니다. 홍익대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 전까지는 공격 성공률 1위 그리고 리시브도 1위입니다. 이 리시브가 좋기 때문에 공격 성공률도 좋은데 자 반면 이 디그 수비 쪽에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그는 거의 10위권 밖으로 쳐져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학교는 속전속결의 배구를 지향하고 있고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반면 오늘 원정팀 경기대학교. 자, 경기대학교가 이 경희대학교에게 충격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2패를 안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 전 경기는 잊고 오늘 경기 라이벌전입니다. 반드시 오늘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 경기대학교고 본인 선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경기에 나왔다고 합니다. 라이벌전 오늘 경기대학교가 어떤 마음으로 임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대학교 블로킹과 수비는 상당히 강합니다. 이 블로킹은 세트당 블로킹이 3.17개로 12개 팀 가운데 가장 좋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경기 전까지는 가장 블로킹이 많았던 경기대학교 그리고 디그도 9.83개 역시 리그에서 가장 많이 디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리그 수비는 상당히 좋은데 반면에 이 공격 성공률은 49%대 7위 정도로 쳐져 있고 또 그런 이유는 바로 또 리시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인하대학교가 리시브가 7.81로 1위인데 이 경기대학교는 6.70으로 좀 쳐져 있습니다. 7위 이 리시브와 이 공격 성공률이 함께 움직이는 경기대학교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리시브에서 얼마만큼 잘해주느냐가 경기대학교가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관건이 아닌가 경기대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또 들어봅니다. 자 배구 순위 한번 보죠. 대학 배구 리그 순위 1위 홍익대학교가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홍익대학교는 강호죠. 인하대학교 경기대를 모두 제치면서 지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인하대학교는 홍익대에게 한번 지면서 2위 그리고 오늘 경기하는 경기대학교가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위와 4위 그리고 상대 전적도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경기대 입장에선 하지만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넉넉히 볼 수는 없는 모든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오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순위표를 보면 6위까지가 9월 말부터 시작되는 6강 토너먼트 6강 리그 플레이오프 리그로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은 그 순위 안에는 두 팀이 모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오늘 그 중요한 오늘이 바로 라이벌전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 시즌 세 번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6강 플레이오프에서 3-2로 인하대학교와 경기대를 잡고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고요. 자, 1차 대회, 해남 1차 대회 그리고 남해 2차 대회에서 모두 인하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하대가 지난 시즌 전부 다 승리를 거뒀던 그런 데이터인데, 자, 그렇지만 이 데이터 중요하긴 하지만 라이벌전에서는 또 지워버려도 될 정도로 두 팀이 오늘 상당한 각오로 오늘 경기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은 잠시 뒤에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이 경기장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경기장 와서 준비할 게 많고 상당히 또 흥분이 되면서 오늘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오늘 두 팀 좋은 경기를 펼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8번 김정민 센터, 그리고 12번 레프트 황경민, 그리고 6번 센터 이대원, 14번 레프트 최현규, 1번 레프트 박상훈, 7번 센터 정성환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상열 감독이죠. 자, 이상열 감독, 현역 시절에 코트의 삼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열 감독, 오늘 라이벌 인하대학교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것이 좀 힘든 시즌을 겪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도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인하대학교입니다. 10번 라이트 한국민, 그리고 9번 센터 송원근, 4번 레프트 차지환, 5번 레프트 박광희, 18번 센터 강승윤, 그리고 1번 센터 이호곤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최천식 감독, 자, 경기대학교의 이상열 감독이 코트의 삼손이었다면 최천식 감독은 현역 시절에 코트의 귀공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두 감독의 오늘 맞대결도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감독이 또 1965년생 동갑이고요. 거의 같은 시절 현역으로 뛰었고 국가대표에서도 함께 했었던 두 감독이었고 또 대표팀에서도 함께 활약했던 두 감독이었기 때문에 절친이지만 오늘 경기 반드시 이기고 싶은 마음 양 감독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심판들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만큼 심판들이 또 긴장하는 경기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오늘 정말 모든 판정 하나하나가 또 공정하게 또 가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인하대학교 선수들 분위기 상당히 좋죠. 자, 홍익대학교만 치고요. 이번 시즌 모두 다 승리를 거두고 있고 최근 인하대학교는 계속해서 지금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15년도도 정규리그 우승, 그리고 16년도도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고의 또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1세트 경기가 조금 시작될 텐데, 자, 대학 스포츠다 보니까 이 대학 스포츠 러너라는 그런 또 서포터즈 그룹이 있습니다. 러너, 배우다, 런, 그 다음에 달리다의 런을 쓰고 있는 대학 스포츠 서포터즈 그룹인데요. 대학 스포츠를 통해 스포츠의 가치를 익히고 뜨거운 열정을 발판 삼아 직접 발로 뛰며 대학 스포츠를 홍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더불어 대학 스포츠의 가치를 전파하는 대학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러너 기억해 주시고 배우다의 런, 그 다음에 달리다의 런, 예, 발음이 그렇죠. L과 R 차인데 그 마음으로 우리 또 대학 서포터즈들이 또 함께 뛰어주고 있습니다. 일반 뭐 서포터즈들과 좀 더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학 서포터즈, 알고 계시는 분들, 또 모르셨던 분들은 또 많이 함께 해주시고 또 대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같이 이 러너 서포터즈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대학 스포츠의 가치도 한번 더 키워보시고 또 스포츠의 정신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 러너를 통해서 활약에 배우셨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자, 우리 러너가 오늘 와서 또 함께 또 응원을 해주고 경기장을 또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세트 경기하고 시작이 될 텐데요. 인하대학교가 먼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인하대학교의 이호건 세터가 먼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서브 에이스가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9개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강한 공격수들을 제쳐놓고 가장 서브 에이스가 많고요. 10.96의 세트를 기록하고 있고 37개의 디그를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는 선수 이호건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오늘 시작이 되겠습니다. 1세트 시작했습니다. 이호건. 자, 리시브 잘 잡았어요. 왼쪽 오픈 블로킹! 첫 득점 만들어내는 인하대학교. 자, 인하대학교 10번 한국민 선수가 블로킹을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인하대학교가 하얀색 유니폼으로 화면 보시는 오른쪽이고요. 경기대학교 원정팀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왼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호건 세터의 서브. 자, 두 번째도 리시브 괜찮았어요. 왼쪽 또다시 블로킹. 이대원 다시 왼쪽으로
이번엔 터치아웃. 자, 경기대학교 황경민에게 계속해서 공격이 주어지는데, 자, 황경민이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일단은 터치아웃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하지만 인하대학교의 블록에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자, 고민이 좀 필요한 경기대학교의 세터 이대원 세터입니다. 이대원의 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만 오픈 블로킹 멋진 디그 잡아냈어요. 하지만 인하대 공 쪽으로 넘어갔고 다시 한번 1인 블로킹 떠봤습니다만 공격 성공하는 한국민. 자, 라이트 한국민의 득점인데 오늘은 레프트에서 공격을 또 해주는 한국민입니다. 인하대학교가 2점 그리고 경기대학교가 1점 1세트 초반입니다. 차지환의 서브는 블로킹 네트에 걸립니다. 차지환의 서브 범실 2대2. 자, 이번 시즌 객관적인 전력은 인하대가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만, 자, 경기대학교 라이벌전인 만큼 선수들도 알고 있고 감독도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기대학교 인하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서브 좋았어요. 불안한 리시브 오른쪽 다시 스파이크 들어갔네요. 인하대학교 5번 박광희 선수의 득점 성공. 자, 박광희가 오픈 공격을 또 성공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 송원근 선수의 서브로 들어가는군요. 2학년 센터 송원근의 서브. 자, 리베로가 잘 잡았고요. 왼쪽으로 스파이크 길어요. 자, 긴데요. 판정은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박상훈이 한번 길게 보고 한번 때려봤는데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인하대학교의 포인트입니다. 4대2. 다시 한번 송원근이 계속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학년 센터 송원근 서브 이번에도 좋아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언더토스 왼쪽으로 다시 한번 스파이크 쳐내긴데요.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도 박상훈 이번에는 공격 성공 하나 해줍니다. 4대3 한 점차. 김정민이 서브를 준비하는 경기대학교 4학년 센터 김정민. 김정민의 서브 리시브 좋아요. 왼쪽 들어가네요. 자, 블락킹은 상당히 피했고요. 그리고 또 코트 안쪽에 떨어지는 박광희의 득점 공격 포인트 두 개야. 박광희 5대3. 한국민 강한 서브가 기대되는데요. 서브 뒤에서 잘 받았어요. 이대원 아우 위험했는데요. 그대로 속공으로 하지만 뒤에서 받아냅니다. 다시 한번 한국민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군요. 나가고 맙니다. 5대4. 자, 양팀 선수들 1세트부터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자, 긴장감을 좋은 쪽으로 가져가는 팀이 유리할 오늘 경기입니다. 최현규 레프트의 서브 강해요. 리시브 좋습니다. 오른쪽 자 살려냈고 2단 어렵게 넘겼습니다. 인하대학교 다시 한번 오픈 공격 블로킹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박광희. 자, 박광희가 1세트 공격에 많은 비중을 현재까지는 차지해주고 있습니다. 6대4. 다시 한번 주장 박광희의 서브. 4학년 187cm 순천제일고를 졸업한 선수입니다. 리시브 불안해요. 자, 박성훈 넘겨야죠. 어렵게 넘겼습니다. 인하대학교 찬스볼. 자, 한 명 떠주고 그대로 석공 마무리합니다. 시간차 공격이군요. 차지환의 득점. 자, 떠주는 선수에게 완벽하게 속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찬스볼을 놓치지 않았던 인하대학교 7대4입니다. 박광희가 계속해서 서브를 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서브 좋아요. 하지만 잘 받았습니다. 왼쪽 다시 한번 스파이크 성공. 박상훈. 자, 박상훈이 첫 번째 범실 이후에 계속되는 공격 성공해주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했던 박상훈의 서브. 순천제일고를 졸업한 4학년 레프트 박상훈 올라갑니다. 리시브
오른쪽 스파이크 뒤에서 박상훈이 받았습니다만 네 터치가 있었군요. 경기대 범실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포인트입니다. 8대5 석점 차가 됐습니다. 아쉬워하는 이상열 감독. 다시 한번 인하대 강승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대원 왼쪽 스파이크 자 살려냈어요. 2단 혼전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살려냅니다. 송원근이 토스해줬고 스파이크 쳐내기 마무리하는군요. 한국민의 쳐내기 득점 9대5 인하대학교가 조금씩 포인트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계속되는 강승윤 센터의 서브입니다. 199cm 신장이 좋은 강승윤. 강승윤의 서브 이번엔 이대원 석공으로 마무리합니다. 정성환의 득점. 자 진주 동명고를 졸업한 2학년 정성환의 석공으로 득점을 오랜만에 가져가는 경기대 9대6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성환 살짝 넘기는 서브 하지만 흔들리지 않아. 이번에 그대로 넘겼는데 2단 공격 성공. 이호건 득점. 자 이번에 리시브가 조금 길었거든요. 자 이 공을 곧바로 넘겨버리면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인하대학교의 이호건 세터입니다. 영리하네요. 자 이호건의 서브 박상훈 왼쪽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하지만 살려냈어요. 다시 이대원 다시 왼쪽 블로킹 하지만 네터치 인하대학교. 성원근이 네트를 건들고 말았습니다. 경기대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10대7 이대원 서브 리시브 석동으로 하지만 잡아냈어요. 이대원 다시 왼쪽 오픈 네트와 붙었는데요. 쳐내기 득점. 경기대학교 12번 황경민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10대8 두 점차 조금씩 따라붙는 경기대학교. 자 인하대학교가 점수를 조금씩 벌렸는데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두 주 포인트까지 따라가는 경기대입니다. 리시브 석공으로 이 공이 자 박상훈 선수 쪽으로 왔는데 박상훈 선수가 공을 그냥 안고 말았네요. 네 아쉬워하는 박상훈. 11대8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 차지환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인하대학교의 슈퍼 차지환 네트를 넘기지 못하네요. 11대9 차지환 선수가 지금 인하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 공격 성공률도 가장 높은 59%대를 차지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서브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황경민이 서브를 하는 경기대학교. 이 황경민도 경기대학교의 주포입니다. 살짝 서브 좋아요. 하지만 살려냈고 사인이 맞지 않네요. 경기대학교의 득점. 인하대학교의 범실. 11대10 한 점까지 추격하는 경기대입니다. 자 라이벌전이에요. 역시 선수들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경기대학교 다시 포인트를 한 점 차로 좁혔습니다. 황경민이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경기대학교의 주포 황경민 3학년 레프트 송민고를 졸업한 선수인데요. 이번 서브 뒤에서 잡아줬고요. 백토스 한국민 대각 공격인데요.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갔다는 판정이었는데 주심이 선심 그리고 부심을 불러 모읍니다. 자 판정은 합의를 하고 있는데 자 주심의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민의 공격은 네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동점을 만듭니다. 경기대학교 11대11 동점. 자 동점이 됐습니다. 자 넉점 차까지 도망가는 인하대인데 추격을 허용했고요. 이제는 동점까지 허용했고 경기대는 역전으로 갈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군요. 황경민 12대11 다시 인하대가 한 포인트를 앞서갑니다. 다시 한번 인하대 거의 추격을 다 허용을 했거든요.
자, 이나대도 도망가지 못한다면 자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송원근 서브 리시브 불안해요. 원 토스 하지만 어버내시군요. 자 이대훈 선수 쪽으로 리시버 좀 불안했고 이대훈 선수가 뜬다고 떴었는데 네트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13-11 이번엔 인하대학교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 9번 송원근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원근의 서브 리시버 괜찮아요. 백토스 최현규 하지만 네트 맞고 공이 좀 약해졌습니다. 자 이번엔 넘어오는 공 그대로 찔러넣기 성공. 밀어넣기 박상훈. 박상훈의 득점. 다시 한 점 차입니다. 자 경기대학교 행운의 득점까지 나오고 있고요. 계속되는 경기대학교의 서브입니다. 김정민 뒤에서 리베로 잘 받았습니다. 스파이크 꽂히네요. 박광희의 강력한 스파이크 성공. 자 제가 기록한 것만 거의 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으로만. 자 박광희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는 인하대학교. 경기대학교는 박광희 선수를 막는 비책을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한국민의 서브입니다. 강해요. 하지만 잘 받았고 이대원 백토스 스파이크. 이번에도 네트를 받는 최현규. 이번에 네트 맞고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최현규가 오늘 두 번의 공격을 날렸는데 한 번은 네트 맞고 코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이번에는 네트 맞고 코트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하대학교의 포인트 15-12가 됐습니다. 자 경기대학교가 다 따라잡았는데 자 거의 동점 상황에서 실책성 플레이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상열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상열 감독 참 이 경기대학교 하면 배구의 명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러시안 캐시가 창단하고 이 프로팀들이 생겨나면서 경기대학교가 선수들을 일찍 내주고 있습니다. 창단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내주고 있어서 이 얼리 드래프트라는 이름으로 좀 3학년 선수들이 3학년 끝나고 바로 프로로 진출하게끔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대학교 입장에서는 선수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전 선수들이 빠진 채 몇 년째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모습, 좋은 성적을 유지해주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센터북 성공합니다. 가운데서 공격 성공 경기대학교. 자 황경민 선수군요. 자 저는 왼쪽으로 빼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왼쪽을 보고 있었는데 왼쪽 선수는 속이는 동작이었고 센터에 있던 황경민이 스파이크를 성공합니다. 이대원 선수가 아주 잘 빼줬군요. 경기대학교 최현규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짝 넘어갑니다. 길어요. 자 이번엔 아하 오히려 인하대학교의 행운이 됐습니다. 인하대학교의 리시브가 좋지 않았는데 자 이용원 선수가 손을 살짝 건드리고 넘어간 공이 오히려 경기대학교 선수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포인트 16-13 아쉬워하는 이상열 감독의 모습이 계속해서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박광희의 서브 오늘 공격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강해요. 들어갔어요. 서브에이스 박광희!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브 에이스 박광희입니다. 아 오늘 감각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브에서 바로 나오는군요. 자 한숨이 나오는 이상열 감독인데요. 자 다시 한번 박광희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강해요. 하지만 잘 받았고 백어택 성공합니다. 황경민 황경민의 백어택 득점. 자 경기대학교 선수 교대입니다. 1번 박상훈 선수가 나가고요. 2번 이세준 선수가 들어오는 경기대학교 2학년 경북 사대부고를 졸업한 2학년 IT를 보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세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수비를 하나 좀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불안해요. 자 개인 시간 차인데 살려냈어요. 역시 디그 1위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석공 꽂히네요. 찬스볼 놓치지 않는 인하대학교 강승윤. 18-14 점수가 벌어집니다. 자 러너 서포터즈들이 계속 보이는데요. 자 우리 러너의 응원의 힘입어 또 선수들이 또 좋은 활약을 또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금 인하대학교가 넉 점 앞서고 있습니다.
이재준. 자, 스파이크! 자, 이번에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인가요? 그대로 나갔군요, 황경민. 황경민의 스파이크가 그대로 벗어나면서 인하대학교의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경기대학교의 이상열 감독입니다. 자, 이상열 감독 2012년부터 이 경기대학교 배구부를 맡고 있는데, 자, 정말 전통의 명문 경기대학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얼리 드래프트라는 그 제도 때문에 이 선수들을 프로로 일찍 보내주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그만큼 본인, 그러니까 이상열 감독 그리고 경기대를 생각한다면 오래 있는 것이 좋긴 하지만 또 프로 무대, 저 큰 무대를 생각하는 이상열 감독이고요. 아, 우리 또 서포터즈들 보입니다. 너의 꿈 그 시작은 뉴리그에서 도와줄게. 문구 잘 적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 뉴리그에서 우리 대학 선수들이 기량을 발전하면 프로로 진출하고요. 또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 꿈의 시작이 바로 뉴리그입니다. 자, 그 뉴리그를 응원해주는 러너 서포터즈입니다. 이번에 서우범실 임승규. 19-15 경기대학교의 서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경기대학교는 7번 정성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살짝 넘어갔고요. 불안하지 않은 리시브. 백토스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대로 나갔다는 심판 판정. 공격 실패 한국민 그리고 경기대학교 포인트 19-16. 자, 이번에는 곧바로 인하대학교의 최천식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최천식 감독 곧바로 작전 시간을 요청했는데, 자, 석점차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1세트를 끝내고 싶은 최천식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2005년부터 인하대학교 배구부를 맡고 있는 최천식 감독, 진짜 현역 시절에도 대단했죠. 대한항공에서 활약을 했던 최천식 감독이었는데, 자, 팀을 계속해서 연속 우승으로 이끌고 있는 최천식 감독입니다. 전통의 명문 인하대학교 그리고 경기대학교의 라이벌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러너. 다양한 이벤트도 또 대학생들답게 참신하게 또 준비를 많이 했군요. 자, 높아요. 타점이 높군요. 들어갑니다. 차지환. 차지환의 포인트. 자, 2m의 차지환. 정말 타점이 너무나 높았어요. 자, 블러킹이 떴습니다만 그 블러킹 위에서 스파이크를 했던 차지환 선심은 귀를 들지 않았습니다. 20-16 역점차. 1세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지금 이상열 감독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방금 장면 그 스파이크가 인이었는지 아웃이었는지 심판은 인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자, 이상열 감독은 합의 판정을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리그는 비디오 판독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합의 판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자, 이상현 감독이 가까이서 봤을 때는 이게 들어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주심이 합의 판정을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는 한번 보고 있는데, 자,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네, 합의 판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미소로 답하는 이상현 감독. 자, 서브 불안해요. 하지만 살려냈고 왼쪽 오픈 블록킹 터치업. 자,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황경민입니다. 황경민의 천혜기 득점. 20-17 석점차 경기대학교. 2-1 서브. 에커스 대각. 아, 꽂히네요. 직선 공격으로 가는군요. 자, 몸은 대각선을 보고 있었는데 공은 직선으로 흘러갑니다. 차지환의 타점 높은 공격. 인하대에서 득점을 책임져주고 있는 차지환 득점 성공 후에 서브까지 왔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이번에 강하게 들어갔어요. 하지만 잘 받았고 2-1 왼쪽 오픈. 자, 블록 맞고 떨어졌습니다만. 자, 이번에도 인하대학교의 범실 경기대학교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21-18. 자, 인하대학교 선수 교체입니다. 자, 4번 차지환 선수가 들어가고요. 7번 김웅비 선수가 들어옵니다. 1학년 김웅비 선수가 들어와서 지금 공격 진영으로 한번 들어왔는데요. 자, 차지환 선수에게 뭔가 설명을 해주는 최천식 감독입니다.
경기대학교의 서브로 경기는 이어집니다. 황경민 스파이크 서브, 아 네트에 걸립니다. 아쉬운 황경민의 스파이크 서브. 자, 경기대가 조금은 쫓아갈 수 있고 점수를 좁히고 싶었을 텐데 아쉽게도 이번 서브는 네트에 걸렸습니다. 22-18. 송원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불안해요 리시브. 최영규 언더토스 왼쪽으로 밀어줬고요. 천혜기 시대에 맞습니다만 성공했다는 심판 판정. 천혜기 성공. 자, 경기대학교의 포인트 어려운 공이었는데요. 이 공을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22-19. 다시 석점차. 김정민이 서브를 준비하는 경기대학교. 살짝 넘어갑니다. 립스 좀 긴데요. 하지만 잘 빼줬고 이 공을 마무리합니다. 박광희. 오늘 몸놀림이 상당히 가벼운 박광희. 포인트를 가지고는 인하대학교 23-19. 넉점차가 됐고요. 이제 곧 1세트 마감 점수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대학교는 좀 더 많은 포인트를 따야 되고 인하대학교는 두 점이면 1세트를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걸렸네요. 강력한 서브를 시도했던 한국민 네트에 걸립니다. 23-20. 자, 지금 경기대학교는 이대원 선수를 빼고요. 10번이죠. 김동국 선수를 투입합니다. 자, 블락킹을 한번. 아, 3번 선수인가요? 자, 경기대학교 선수교대가 있었습니다. 시브가 조금 불안했고요. 가운데서 백어택 블락킹! 경기대학교 3명이 차지판을 막아냅니다. 자, 아무래도 정성환 선수의 블록킹인 것 같은데요. 자, 블록킹 득점 23-21. 두 점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천식 감독 작전 시간을 사용하는군요. 두 점 차 턱밑까지 추격한 경기대학교. 자, 지금의 두 점은 앞선 초반의 두 점 차 한 점 차와는 다르죠. 자, 상당히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경기대. 자, 인하대학교는 물론 1세트를 마감하기 위해선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 추격이 거세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끊고 본인의 흐름으로 가져가야 되는 인하대학교. 반면 경기대학교는 지금 이 흐름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차지환의 공격이 이번에는 블록킹에 걸렸습니다. 참 타점이 높았는데 이번에 제대로 걸렸고요. 최현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최현규 서브 잘 넘어갔고 왼쪽으로 스파이크 또다시 블록킹! 연속 블록킹 득점! 경기대학교 이번엔 김명관입니다. 이 선수는 이상열 감독이 교체를 했던 선수예요. 지금 이대원 선수와 교체를 했던 선수, 블록킹을 해서 교체를 했는데 이상열 감독의 용병술이 통했습니다. 23-22 한 점차. 인하대학교 가운데 백어택 차지환. 자, 블록킹 타이밍 잡았고요. 살릴 수 있어요. 김민강 다시 왼쪽 스파이크 뒤에서 받아냅니다. 다시 한번 언더토스 박광희. 또다시 멋진 디그. 이번엔 이나 경기대 찰스 성공합니다. 득점. 경기대학교 결국 23-23 1세트 동점을 만드는 집념을 보여줍니다. 박상훈. 아, 이게 결국 동점으로 가는군요. 역시 흐름의 경기 배구입니다. 최현규. 자, 동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인한대인데요. 자, 이번에 살려내보자고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자, 터치아웃이 됐어요. 블로커 맞고 나갑니다. 자, 한숨 돌리는 인하대학교. 24-23 인하대학교 포인트. 자, 인하대학교가 이번에 1세트를 끝낼 수 있을지요. 하지만 경기대 한 점 차까지 추격해 와 있습니다. 리시브 좋아요. 백토스 백어택 걸렸습니다. 터치아웃. 1세트 듀스로 갑니다. 차지환 손맞고 나갑니다. 자, 1세트부터 역시 라이벌 전다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거의 넉 점까지 경기대가 1세트 마지막에 뒤지고 있었는데 이걸 듀스로 만들어내는 경기대. 인하대학교가 조금 흔들릴 법하네요. 이다 패스 페이팅 성공. 이호건. 자, 이번에는 심판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자, 확인해야 되는데 경기대학교의 포인트를 선언합니다. 자, 경기대학교의 포인트 이번에는 2단 패스 페인팅을 할 때
이호근 선수의 범실이 있었군요. 자, 이호근 선수의 범실. 자, 경기대학교 1세트 역전에 성공합니다. 25-24. 그리고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경기대. 세트 포인트. 경기대 오히려 경기대가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상훈 서브. 그대로 나가는군요. 자, 관중석 그리고 벤치 모두 다 아쉬움의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다시 동점 25-25 듀스. 아쉬워하는 이상열 감독. 자, 1세트를 잡을 수 있었는데 라는 그 아쉬움. 자, 동점 다시 듀스를 맞는 인하대학교. 앞서고 있다가 듀스까지 왔는데요. 그대로 나가네요. 인하대학교도 범실. 양팀 선수들 범실을 주고받습니다. 26-25 다시 경기대학교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1세트부터 정말 재밌네요. 자, 경기대학교 7번 정성환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성환 서브 리시브. 자, 이번에는 스파이크 차지환 그대로 맞고 나갔습니다. 차지환의 공격 이번엔 성공. 다시 동점 26-26 듀스입니다. 자, 일단은 경기대 입장에서는 침착하게 거의 다 따라잡았고요. 인하대 입장에서는 앞서고 있는 경기 지금 듀스까지 왔습니다. 강해요. 리시브 좋아요. 김명광 왼쪽 오픈 스파이크. 자, 선심은 나갔다고 그리고 주심도 나갔다는 판정. 인하대학교의 포인트. 인하대학교가 이번엔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1세트부터 치열한 양팀. 이번엔 인하대학교의 세트 포인트. 이호건 세터가 준비합니다. 이호건. 자, 리시브 불안해요. 언더토스 왼쪽 그대로 성공하네요. 자, 어려운 공이었는데요. 자, 황경민의 집중력이 돋보이는 장면. 리베로 이상혁이 받지 못하는 그런 스파이크를 보여줍니다. 다시 동점 듀스 27-27. 1세트부터 불꽃이 튀기고 있는 이곳 인하대학교 체육관인데요. 이대원의 서브. 자, 코스 좋았습니다. 속공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이대원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속공 성공 송원근. 다시 한번 이번엔 인하대학교의 세트 포인트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차지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에이스 차지환. 2학년 인하부고를 졸업한 레프트 차지환 스파이크 서브. 연타로 백토스 스파이크. 다시 뉴스. 황경민. 자, 양팀 에이스들의 불꽃 튀는 맞대결. 모든 선수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1세트부터 아주 뜨거운 이 경기장. 이 팽팽한 균형을 어느 팀이 가져갈지요. 1세트부터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차 뒤에서 살려냈어요. 그리고 최민규 이걸 공격으로. 하지만 이번엔 인하대학교 찬스볼 가운데서 성공합니다. 자, 차지환의 득점. 자, 하지만 경기대학교의 이 수비가 너무나 좋았는데요. 자, 차분하게 차지환이 마무리합니다. 29-28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의 세트 포인트. 송원근이 준비하는 인하대학교 29-28 세트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자, 몇 번의 세트 포인트가요? 나갔어요. 송원근의 서브 범실. 다시 한번 듀스. 다시 한번 듀스. 여섯 번째 듀스입니다. 김정민. 양팀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이 필요할 시점인데요. 그대로 들어가네요. 왼쪽 역시 오늘 감이 좋아요. 박광희. 왼쪽에서 박광희의 득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인하대학교 30-29. 이미 여섯 번째 듀스까지는 왔었습니다. 리시브 불안해요. 이대원이 왼쪽으로 조금 낮은데요. 블로킹 안고 떨어지는군요. 경기대 입장에선 다행이에요. 다시 한번 듀스. 1세트만 벌써 일곱 번째 듀스가 이어집니다. 최현규가 서브를 준비하는 경기대학교
이제는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 양팀의 1세트인데요. 리시브 좋아요. 다시 한번 막강해. 뒤에서 받았는데요. 그대로 나가고 맙니다. 최형규 맞고 그대로 경기장 뒤에 있는 벽에 맞았기 때문에 인하대학교의 포인트.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박광희의 서브. 오늘 서브 에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잘 받았고요. 석공! 나갔어요! 나갔는데요. 심판 판정은. 자, 어떻게 내려지나요? 아, 선심 부심을 다 모으네요. 자, 경기대학교는 터치아웃을 주장하고 있고 인하대학교는 그냥 나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심판 판정은요. 아, 인하대학교의 승리입니다. 1세트 인하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무려 7번째 듀스 끝에 인하대학교가 1세트를 32대 30으로 가지고 오면서 치열했던 1세트 인하대학교가 가지고 오는군요. 아, 정말 1세트부터 치열한 라이벌전입니다. 자, 이 열기, 1세트의 열기는 2세트, 3세트 때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중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인천 인하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인하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맞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세트 무려 7번째 듀스까지 가는 끝에 32대 30 인하대학교가 결국은 1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세트스코어 1대 0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경기대학교 정말 1세트 아주 치열하게 가지고 왔고요. 또 응원하는 러너, 정말 러너들도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응원을 또 했는데 그만큼 또 선수들이 좋은 경기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자, 뜨거운 열정으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대학 스포츠를 홍보하고 있는 우리 러너들의 활약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우리 러너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러너들이 대학 스포츠에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또 많이 하고 마케팅에 대한 공부도 하고 직접 바로 뛰면서 현장 경험도 하면서 또 이 대학생들이 프로리그 또 각 스포츠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스포츠 마케팅 발전에도 학생들이 또 기여를 할 미래의 우리 스포츠 마케터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러너의 활약도 지켜봐 주시고 기업들에서는 또 구단들에서는 우리 러너 출신이라면 조금 더 이 가산점을 또 주시면서 또 뽑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이제 2세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1세트 아쉽게 내줬던 경기들 그리고 1세트 천신만고 끝에 따온 인하대학교. 자, 이 1세트가 2세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보통 이런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접전을 펼쳐서 진 팀이 2세트에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또 아쉽게 졌기 때문에 2세트 더 열심히 하면서 2세트를 따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오늘 경기 2세트는 어떤 흐름으로 갈지 우리가 한번 또 지켜보면서 또 경기를 차근차근 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세트가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이번엔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경기대학교가 갔고요. 왼쪽에 인하대학교 선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1세트 정말 쉽게 가지 않았나 싶은데 인하대학교 7번째 듀스를 허용하면서 결국은 인하대학교가 가지고 왔는데 자, 인하대학교 그리고 또 아쉽게 그 점수차 거의 1세트 마지막에 뒤집었던 경기대학교인데 자, 아쉽게 듀스에서 패배를 1세트를 내주고만 경기대학교 서브로 2세트가 시작됐고요. 시작하자마자 석공으로 득점 만들어내는 인하대학교의 송원근. 송원근의 석공. 이호건이 아주 절묘하게 잘 빼줬습니다. 인하대학교 이호건의 서브. 오버헤드 패스. 그리고 왼쪽 오픈 성공합니다. 황경민. 자, 오늘 2세트에서도 강력한 공격력을 뿜어주고 있는 황경민입니다. 자, 1세트 때 황경민 정말 마지막에 듀스를 계속 이어가는 그 에이스의 활약이 돋보였었는데요. 2세트도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시석동 성공. 고경민의 인하대학교 9번 송원근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차지환. 1세트 역시 에이스다운 활약을 보여줬던 차지환이 인하대학교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한 서브 100개 맞고 살려냈고요. 백어택! 노블락킹이었는데 직격! 오호! 자, 경기대학교의 실책이에요. 자, 이번엔 경기대학교의 완벽한 찬스볼이 아닐까 싶었는데, 자, 이 김정민 선수가 이 공을 점프를 하면서 본인이 때릴 듯 하는 상황. 모든 선수 상대편까지 속이는 팀킬라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차지환의 서브는 나가고 말았네요. 3대2. 최천식 감독이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대 2대1의 서브 살짝 넘어가는데요. 나갔군요. 자, 이대원이 아주 절묘하게 좋은 코스로 공을 밀어넣어봤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4대2. 앞서고 있는 인하대학교 송원근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어요. 자, 하지만 자, 선심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선심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주심이 선심을 부릅니다. 자, 이상렬 감독은 어떻게 보나요? 자, 주심 판정은요. 아, 나갔어요. 네,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경기대학교의 포인트입니다. 4대 3. 자, 서브 범실이 나왔던 인하대학교 점수를 내주고 맙니다. 다시 한 포인트 차. 경기대학교 황정민의 서브 강해요. 100개 맞고 넘어오는 공 잘 잡았고 시간차 공격 성공. 시간차 공격 득점. 인하대학교 김웅비가 득점을 기록을 합니다. 1학년 김웅비. 이번 시즌 참 활약이 많이 기대됐던 김웅비 선수인데 자, 점점 더 많이 커야 되는 또 김웅비입니다. 스파이크 서브 좋았고요. 백토스 스파이크 성공. 자, 백토스로 잘 빼줬고 경기대학교의 최현규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5대 4. 김정민 조금 전 아쉬운 실책을 하나 했는데요. 실책을 좀 만회해야 되는 김정민의 서브입니다. 이상혁이 잘 받았고 석경으로 블러커 그리고 수비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한국민. 자, 한국민이 센터에 와서 속공까지 성공을 시켜줍니다. 6대 4. 그리고 박광희 주장 4학년 박광희의 서브입니다. 인하대 에이스 박광희 강력한 서브. 하지만 잘 받았고 왼쪽 오픈 박상호 놓치지 않습니다. 6대 4, 6대 5. 자, 1세트에 양팀 선수들 모든 것을 쏟았기 때문에 자, 2세트 조금 힘이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모든 것 2세트에도 똑같이 쏟고 있는 양팀 선수들. 자, 이번에는 경기대학교 서브 범실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라이벌전. 자, 이상렬 감독 객관적인 전력은 우리가 이번 시즌도 조금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우리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 인하대학교 선수들의 범실이네요. 위치를 잘 못 잡고 있었습니다. 범실 인하대학교 경기대학교 포인트를 내주고 맙니다. 7대6 한 점차. 인하대학교 범실 한 점을 내주고 마는 인하대 경기대학교의 공격. 강력한 서브 살짝 넘어갔어요. 자, 불안했는데요. 직접 공격 이번엔 성공합니다. 경기대학교 7번 정성환 이번엔 직접 공격 경기대가 하나 성공합니다. 7대7 동점이 됐습니다. 자, 2세트도 이제 동점으로 경기가 돌아왔는데요. 경기대학교 박상훈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올라갑니다. 강해요. 잘 받았고 왼쪽 차지환
강력한 스파이크 꽂힙니다. 자, 저렇게 리시브가 좋고 완벽한 찬스면 차지환도 뭐 계속 뿌릴 수 있어요. 이번엔 이호건의 서브 범실. 이호건 서브가 서브에이스가 인하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선수인데 이번에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다시 동점 8-8. 정성원 선수 이번 시즌 6개의 서브에이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불안해요. 왼쪽 올라갑니다. 블록킹 하지만 나갔네요. 인하대학교 득점 김웅비. 자, 경기대학교가 블락킹 타이밍을 조금씩 조금씩 잡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타이밍이 맞지 않았네요. 하지만 사이드라인 나가면서 인하대학교의 득점. 차지환의 서브입니다. 강해요. 뒤에서 몸으로 막아냈어요. 2단. 자, 넘겨야죠. 인하대학교 찬스볼. 어떻게 가나요? 왼쪽 오픈! 역시 박광희가 마무리합니다. 찬스볼 마무리 박광희. 10-8. 두 점차. 다시 한번 차지환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번 시즌 서브에이스 3개. 차지환 이번엔 약하게. 자, 석공 김정민 마무리합니다. 한 템포 빠른 공격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경기대학교. 김정민이 오늘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격 포인트 첫 포인트입니다. 주장 이대원 서브. 왼쪽 블록킹! 막아냈어요! 자, 이번에는 14번. 자, 최현규 선수의 블록킹이었는데요. 자, 분명히 세터가 빼줄 때만 해도 블록커가 없었는데 쫓아오면서 막아냈고 또 인하대 선수들이 좀 안일한 스파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동점 10-10 석공! 뒤에서 받아냈습니다만 인하대학교의 범실. 아, 경기대학교의 범실. 인하대학교의 포인트가 선언됐습니다. 11-10. 네터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11-10. 다시 인하대학교가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송원근 서브 리시브. 석공! 자, 석공이었는데 자, 인하대학교가 수비를 해내지 못하네요. 뒤에서 송원근이 잘 받았는데 그 다음 2단이 연결되지 않았던 인하대학교. 경기대학교는 공격 성공입니다. 11-11. 동점. 2세트도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양팀의 맞대결. 라이벌전입니다. 코스를 봤어요. 하지만 잘 받았고 왼쪽에서 스파이크 블록킹! 또다시 최현규! 아, 블록킹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블록킹 경기대학교가 이번 시즌 경기 전에 말씀드렸죠. 세트당 3.17개, 지금 12개 학교 가운데 가장 좋은 블록킹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번엔 석공 마무리. 한국민이 석공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한국민의 득점 12-12. 다시 동점. 자, 경기대학교의 블록킹이 지금 이 경기 이 세트를 대등하게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김웅비 나갔네요. 자, 신입생 김웅비가 한번 뿌려봤는데 자, 이번에 때려봤는데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서브에이스도 한 개 있어요. 이번 시즌 13-12. 오히려 경기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김동욱. 자, 서브 잘 들어갔고요. 왼쪽 스파이크 박광희 뒤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2단 언더토스 그리고 스파이크 블록킹. 한국민 경기대학교도 블록킹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1인 블록킹. 한국민의 득점. 자, 경기대학교 동점을 허용했고요. 인하대학교는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박광희가 서브를 준비하는 인하대 살짝 넘깁니다. 서브가 좀 길... 아, 이번엔 성공했네요. 자, 리시버가 좀 길었는데 이대원 선수가 원핸드 토스를 잘 해줬고요. 그리고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경기대학교입니다. 14-13.
경기대학교가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최현규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산골을 접한 최현규 서브 좋아요. 왼쪽 차지범 데드 됐습니다. 살려냈고 2단 왼쪽 쳐내기 성공. 박상훈 경기대학교가 두 점 차 리드를 가지고 옵니다. 자, 오늘 경기 경기대학교가 리드를 가지고 온 것 중에 가장 많은 점수 경기대 두 점 차 리드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자 최천식 감독 2세트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15대 13 두 점 차. 최천식 감독이 1세트도 상당히 어렵게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응원하는데 신이 나서 응원을 하고 있는 러너인 것 같은데 역시 대학생들의 패기를 또 느낄 수 있는 선수들뿐 아니라요. 예, 응원하는 러너 그리고 또 학우들 정말 대학생들의 패기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대학 스포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학 스포츠가 더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이 선수들이 꿈을 점점 키워가서 그 꿈을 더 이뤄가는 그런 모습도 미리 볼 수 있는 리그가 대학 스포츠 대학 리그입니다. 15대 13 두 점 앞서고 있는 경기대학교. 길어요. 이번 서브는 엔드라인을 크게 벗어나고 맙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표정으로. 네, 이상열 감독의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 고비고비를 조금씩 넘겨가면서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상열 감독에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민의 스파이크 서브. 자, 어렵게 받았어요. 백토스, 백어택!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선심의 기는 높이 올라갔습니다. 공격 실패 경기대. 그리고 인하대는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15대 15 동점. 한국민. 자, 백토스 다시 한번 백어택. 이번엔 걸렸어요. 한 번 더 만들어 가야죠. 스파이크 이번엔. 자, 들어갔어요. 터치아웃입니다. 박상훈 어렵게 어렵게 득점 만들어내는 경기대학교. 16대 15 다시 경기대가 한 포인트 앞서갑니다. 자, 2세트 경기대학교가 1세트를 어렵게 해서 뺏겼지만 그 힘을 이어가고 있고요. 블로킹 하지만 차지환 뚫어냅니다. 차지환의 득점. 자, 1세트를 아쉽게 패했던 경기대 2세트도 아쉽지만 좋았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인하대학교도 1세트를 따내왔던 그 집념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타이트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양팀입니다. 이번에 받아냈어요. 2단 왼쪽으로 넣게 차지환 스파이크 연타. 연타가 주효했네요. 공간으로 때리는 차지환의 스파이크. 이번엔 인하대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17대 16. 이호건 오른쪽 가운데서 쳐내기 성공. 황경민 다시 동점 17대 17. 자, 이 세트도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양팀 한치의 양보도 없고 그동안의 이번 시즌 기록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양팀 팽팽하게 경기를 맞서고 있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블로킹 뒤에서 잡았고요.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 블로킹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블로킹을 완벽하게 따돌리는 이호건. 송원근의 득점. 18대 17 다시 인하대학교가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차지환 강해요. 하지만 네트에 걸립니다. 다시 동점 18대 18. 자, 고개를 흔드는 차지환인데요. 자, 하지만 인하대학교는 에이스 차지환 그리고 박광희 두 선수가 잘 해줘야 되는 인하대입니다. 18대 18 동점에서 경기대학교. 서버 살짝 넘어왔습니다. 불안해요. 왼쪽 박광희가 마무리합니다. 네트에 바짝 붙었던 토스 박광희가 해결해냅니다. 주장 박광희.
자, 오늘 박광희의 위기 관리 능력이 상당히 빛나고 있는데, 자, 기록을 못 봐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박광희 선수가 오늘 범실, 공격 범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거의 성공률이 높은 박광희 선수인데요. 그만큼 안정감을 보여주는 인하대학교 주장 박광희, 역시 주장다운 그 책임감이 오늘 경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레시브 왼쪽 스파이크 최현규. 아, 이번에도 나갔다는 판정인가요? 자, 이번에 판정은 그냥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아, 경기대 포인트가 맞습니다. 자, 경기대 포인트가 맞습니다. 19대 19 동점. 백터스 스파이크 쳐내긴데요. 하지만 대각 공격 받아냈고 한 번 더 공격 기회 경기대학교. 자, 발로 받아냈어요. 자, 사인 맞지 않았는데요. 블로킹 성공합니다. 자, 지금 선심과 주심과 부심의 판정이 엇갈렸어요. 자, 주심과 선심이 다른 상황을 체크를 했었는데 주심의 판단이 옳았다는 판정. 자, 경기대학교의 포인트입니다. 경기대학교의 공격 성공 20대 19. 자, 인하대학교가 작전 시간 요청하네요. 최천식 감독 타임아웃. 20대 19. 아, 정말 알 수 없는 경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인하대학교, 홍익대학교에게만 패하면서 더 이상 패가 없을 것 같고 정말 강력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지난 시즌 성적 저희가 경기 전에 보셨듯이 세 번 만나서 인하대학교가 모두 승리를 했고요. 그전 시즌에서도 한 번 빼고 인하대학교가 모두 승리했고,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인하대학교가 경기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자, 하지만 역시 라이벌전, 시즌 기록 모두 다 기억할 수 없게끔 두 팀 팽팽한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대가 20대 19로 앞서고 있는 상황. 센터 브로킹! 아, 살아있어요. 이 공이 살려있군요. 아, 겨울이고 공격에서 박상훈이 마무리를 해냅니다. 자, 블러킹에서 모두 끝난 줄 알고 저도 그렇고요. 경기대 선수들도 세레모니까지 했었는데 이상열 감독. 자, 이 공이 그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경기대 공격, 경기대가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두 점 차. 자, 불안한 리시브. 언더터스 왼쪽으로 찬스볼이에요. 자, 경기대학교 찬스볼. 백터스 스파이크. 자, 이번에는 터치아웃이에요. 경기대학교의 포인트 22대 19. 석점차 1세트와 반대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세트도 23대 19에서 경기대가 따라잡았었는데 1세트는 반대로 22대 19로 경기대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왼쪽 블로킹 성공했어요. 단독 블로킹 막아내는 경기대학교 14번이죠 최현규의 블로킹. 역시 이번 시즌 블로킹 1위 경기대입니다. 그리고 23대 19 정말 1세트와 똑같은 점수 차가 됐습니다. 리시브 받아냈어요. 왼쪽 박광희 이번엔 자 넘어갔습니다. 멋진 디그. 다시 한번 박광희 사인 맞지 않았어요. 어렵게 넘어간 공. 경기대 찬스볼 위험해요. 페인팅 득점. 경기대학교 흔들리는 인하대학교입니다. 흔들리는 인하대학교.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켜냈던 경기대학교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24대 19 세트포인트 경기대. 이재준의 서브. 서브가 좋았어요. 백어택 차지환 블로킹 안고 떨어지는 경기대학교 24대 20. 하지만 세트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차지환의 공격 성공 세트포인트. 자, 하지만 1세트에서도 이 비슷한 점수차에서 경기대가 인하대를 따라갔거든요. 자, 인하대라고 지금 이 점수차에서 듀스를 만들어가서 따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다른 건 23대 19와 24대 20은 다릅니다. 한 점이면 세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경기대학교. 자, 인하대학교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부담이 더 큰 상황. 자, 인하대학교가 2세트를 여기서 포기할지
한번 또 도전해볼지, 경기대가 이번 세트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중요한 상황. 계속 이어지는 세트포인트. 인하대학교 김웅비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웅비 스파이크 서브 그대로 나갑니다. 1세트 끝납니다. 1세트 경기대학교가 가지고 오면서 세트 스코어 1대1 동점. 자, 정말 경기대학교 2세트 정말 대단하네요. 자, 경기대학교가 1세트 32대 30으로 뺏겼습니다만 2세트를 25대 20으로 가지고 오면서 세트 스코어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자, 정말 라이벌전답게 치열해지어가고 있는 경기. 이제 3세트로 이어갑니다. 잠시대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인천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 대학 배구리그 라이벌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통의 라이벌 인하대학교와 경기대, 경기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이번 시즌 맞대결, 인천 인하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1세트 32대 30 인하대학교 승리, 2세트 25대 20 경기대학교 승리, 세트 스코어 1대 1에서 3세트를 맞이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경기 치열한 맞대결이 양 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치열해지고 있는 경기, 이제 3세트로 경기는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 오늘 경기 온 모든 팬들, 그리고 학우들, 그리고 유스포츠 러너, 네, 러너까지 모든 이 관중들은 오늘 경기 정말 잘 왔다, 잘 보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오늘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말 재밌는 경기를 저도 중계하고 있어서 영광이고 또 저 또한 행복합니다. 자, 이 행복한 경기, 재밌는 경기가 3세트부터 또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지 기대해 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하고 계시는 팀이 있다면 계속 박수와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7 대학 배구리그 3세트 인하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라이벌전답게 양팀 모두가 오늘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뺏기지 않으려는 모습, 물러서지 않는 모습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요. 이제 3세트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인하대학교 하얀색 유니폼, 그리고 경기대학교가 이번 3세트는 왼쪽 코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뭐 6강 올라가는 거는 모두 다 뭐 서로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 6강 플레이오프 리그전에서 또 만나야 되는 양 팀입니다.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공격 뒤에서 잘 받았고요. 인하대학교 찬스볼 블로킹! 하지만 블로킹 맞고 차지환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인하대학교가 3세트는 첫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지환, 2016 챔프전 MVP가 차지환 선수예요. 1학년이었었는데 백어택! 아, 터치아웃이 선언됐나요? 경기대학교의 포인트입니다. 최현규의 백어택 득점, 1대1. 이대원, 자, 백쪽으로 떠졌고요. 자, 살려냈어요. 이걸 반응하는 경기대학교. 하지만 인하대학교 찬스볼 다시 한번 차지환, 이번에 블로킹. 하지만 휘슬이 울렸는데요. 자, 휘슬이 울렸어요. 휘슬이, 자, 휘슬이 울렸기 때문에 선심과 주심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가 어디 쪽으로 갈까요? 자, 선심들까지 다 불러 모으는 주심입니다. 자, 공격 상황. 저도 공격 공을 보느라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못 봤거든요. 자, 포인트가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될지요.
자, 주심의 판정을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인하대학교의 포인트가 선언이 됐군요. 황경민 선수가 손을 들면서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지만 서브를 준비합니다. 2대1 3세트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레시브 불안합니다만 왼쪽으로 스파이크! 이상혁 받았습니다. 2단 살려냈고 하지만 휘슬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자, 인하대학교 선수는 이 공이 살아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했지만 그 전에 심판 휘슬은 이미 울렸습니다. 자, 지금 전 상황에서 벽을 이용해서 인하대 선수들이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주심이 선심을 부르고요. 최천식 감독도 아쉬운 마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노카운트인가요? 노카운트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양 팀 모두에게 포인트가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2대2 동점에서 인하대학교 서브로 다시 이어집니다. 차지환 백어택! 블락킹이 없었어요. 득점 성공. 박상훈, 박상훈의 시원한 백어택, 그리고 2대1이 완벽하게 블러커들을 따돌려줬습니다. 2대2 동점.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연하게 영타로 밀어넣고요. 석공! 성공합니다. 좁은 공간 석공으로 만들어내는 인하대학교 송원근. 자, 좁은 공간에 3명의 선수들이 밀집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수비를 속이는 석공. 3대2 인하대가 다시 앞서갑니다. 송원근 서브 길어요. 송원근의 서브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동점 3대3. 3세트도 팽팽하게 양팀이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 3세트가 정말 중요한 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3세트를 어디서 따가느냐가 오늘 승부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간차지만 살려냈어요. 이대원 왼쪽으로 밀어줬고 스파이크 안고 떨어지는 인하대학교 공격 성공. 경기 내 4대3 역전 성공합니다. 자, 이번 시즌 5승 2패 승점 15점으로 4위에 처져 있는 경기대학교인데요. 자, 경기대학교가 인하대를 상대로 현재 세트스코어 1대1 그리고 3세트 4대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가운데 백어택 쳐내기 시도하지만 뒤에 받을 수 있어요. 이대원 높게 밀어줬고 스파이크 꽂혔어요. 경기대학교 득점 5대3. 2세트부터 흐름을 경기대학교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점처럼 흐름을 뺏어오지 못하고 있는 홈팀 인하대학교 5대3입니다. 다시 한번 경기대 서브 백어택. 이번에도 범실이에요. 이번에도 인하대학교의 범실 흔들립니다. 차지원의 범실 6대3. 그리고 작전시간 최천식 감독입니다. 자, 1세트 빼고 2세트 3세트 모두 최천식 감독이 먼저 작전시간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정말 라이벌전답게 양팀 객관적인 전력, 그리고 이번 시즌 이번 시즌 양팀들이 걸어온 길, 그리고 지난 시즌의 맞대결 성적,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워버려도 될 그럴 경기를 양팀이 해주고 있습니다. 6대3 3세트 경기대가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 1세트부터 정말 치열한 대결을 양팀이 보여주고 있고요. 3세트도 6대3 경기대학교가 일단 앞서고 있습니다. 자, 시석공 나갔어요. 또다시 범실 터치아웃 주장하는 인하대학교 선수들 하지만 심판 흔들리지 않습니다. 7대3. 자, 흐름 경기대학교 계속 가지고 있고 끊어내지 못하는 인하대학교인데요.
정말 라이벌전은 이 흐름 싸움이 정말 중요한데 이 흐름을 경기대학교가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1세트도 경기대학교가 내주긴 했습니다만 이날의학교가 생각했던 경기대 상당히 강했습니다. 생각보다 강했던 경기대. 그렇기 때문에 이나대가 조금 3세트까지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어택 받아냈어요. 디그 그리고 이대원 가운데서 나가고 맙니다. 자 이번에 이대원 선수가 토스를 해줬는데 약간 좀 호흡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황경민 선수와 황경민 선수가 완벽한 자세에서 스파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7대4 오랜만에 이나대학교의 포인트. 스파이크 서브. 자 어렵게 받았습니다만 불안해요. 넘어갔습니다. 찬스볼 이나대학교 블록킹. 경기대학교 최현규입니다. 자 경기대학교의 블록킹이 2세트에 이어서 3세트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2세트 때 경기대가 가지고 오는데 결정적인 것 뭐니뭐니 해도 이 블록킹 득점이 많았거든요. 3세트도 경기대 블록킹 득점을 가지고 옵니다. 강해요. 하지만 살려낼 것 성공. 위에서 내리꽂는 강승윤의 득점. 8대5. 석점 뒤지고 있는 이나대학교. 임승규가 준비합니다. 2학년 레프트예요. 송산고를 졸업한 임승규를 투입해본 최천식 감독인데요. 임승규 서브 강했습니다. 스파이크 블로킹. 자 그대로 블로킹 맞고 나갔죠.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의 포인트. 9대5가 됐습니다. 자 경기대학교가 1세트부터 상당히 강하게 이나대를 몰아붙였고 2세트는 따왔고요. 자, 이 3세트도 지금 9대5 넉점 앞서고 있는 경기대입니다. 스파이크 서브. 박상훈 선 블록킹! 또다시 블록킹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경기대입니다. 이번엔 7번 정성환입니다. 흐름을 완벽하게 가지고 오는 경기대학교. 완벽히 흐름 탑니다. 10대5. 이 흐름을 끊어내야 되는 이나대학교인데요. 이나대학교 지금 벤치 선수들 서포터들 학우들까지 모두 지금 좀 처져 있습니다. 이번에 선행이 반응을 해봤습니다만 나갔네요. 한국민의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 10대6입니다. 자 한국민 선수가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해줬어요. 10대6. 자 이나대학교는 17번 천창범 선수를 투입합니다. 4학년 경북 사대부고를 졸업한 레프트 천창범이 들어와서 서브를 넣습니다. 석공! 꽂히네요. 경기대학교 오늘 모든 게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11대6. 본인들이 포인트를 가지고 와야 될 때 계속해서 포인트를 올려주는 경기대학교 이나대학교를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리시브 불안했고 한국민 블로킹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백토스 길게 차지환 성공해주네요. 어려울 때 이나대 어려울 때 차지환의 공격 성공. 11대7. 자 이나대학교가 많이 어려웠는데 자 이 상황에서 또 차지환이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석공 들어갔네요. 엔드라인 쪽으로 길게 때렸던 김정민 포인트입니다. 12대7. 5점 차 계속되는 리드 경기대학교. 3세트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 이제는 경기대학교 서브에이스까지 나옵니다. 자 조천식 감독 표정이 좋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작전 시간 요청. 2대1의 서브에이스까지 나오는 경기대학교. 자 이렇게 되면은 이나대학교 6점 차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지금
경기대학교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흐름을 인하대학교는 빨리 가지고 와야 되는데 좀처럼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그 흐름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경기 전에 경기대학교 이상열 감독, 우리 선수들이 조금 슬럼프에 빠져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했었는데 자, 그 슬럼프를 지워버리는 경기 흐름을 경기대학교가 보여주고 있고, 자, 인하대학교는 자, 이번 시즌 정말 홍익대학교에게만 흔들렸고 그 다음 경기들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었는데 오늘 가장 어려운 경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자, 2단 어렵게 받았습니다. 경기대학교의 찬스볼. 이대원 시간차 페이팅. 호흡이 맞지 않았던 경기대학교. 인하대학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공하네요. 위기를 벗어나게 만드는 차지원의 포인트. 차지원이 포인트를 하나 올려줍니다. 13-8. 어려울 때 귀한 득점 차지환. 이대원 백토스. 황경민 성공합니다. 황경민의 안정된 공격. 14-8입니다. 14-8. 경기대학교가 흐름을 계속 놓지 않고 리드를 지켜가고 있는 경기 3세트입니다. 세트스코어 1-1. 3세트는 누가 가져갈지요. 황경민의 서브. 자, 백토스 대각으로 때려봅니다만 블록 맞고 나갑니다. 공격 성공 인하대학교 14-9. 하지만 점수는 5포인트 차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점차를 좁혀야 되는 인하대학교. 자, 인하대학교 오늘 많이 좋았던 박광희 선수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세트 후반부터 백어택! 성공하네요! 황경민! 또다시 득점! 오늘 경기대학교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수 황경민. 15-9. 6점으로 벌어집니다. 자, 홈에서 오늘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는 인하대인데요. 아직까지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민 대각 공격 성공. 15-10. 한국민이 오른쪽에서 대각선을 보고 때렸는데요. 블록킹 맞고 나갑니다. 15-10. 5점 차. 일단 인하대학교가 많이 분위기가 다운된 상황, 처져 있는 상황인데요.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든 인하대학교는 이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한국민 스파이크 서브. 길어요. 직접 공격 성공. 자, 한국민의 좋은 서브 그리고 직접 공격을 천창범이 마무리합니다. 15-11. 넉점 차. 일단 하나 줄이는 데 성공한 인하대학교. 계속되는 한국민의 서브입니다. 이번에 좀 약하게 석동. 자, 뒤에서 살려내지 못하네요. 득점 경기대 16-11. 자, 그리고 경기대학교 선수 교체입니다. 이대원이 나오고요. 3번 김명관이 들어옵니다. 자, 이대원 선수 세터가 175cm, 그리고 김명관 세터는 194cm입니다. 자, 키를 더 보강한 경기대학교 이상열 감독인데요. 블로킹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공격대도 할 수 있어요. 밀어넣기 넘어오는 공. 3단 어렵게 넘겨봅니다만 넘어가지 못하네요. 넘어가지 못합니다. 경기대학교 또다시 포인트. 서브에이스와 다름없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17-11. 6점 차.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지고 가고 있는 경기대학교. 인하대학교 빨리 이 흐름을 끊고 본인들의 흐름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한경민 성공합니다. 한경민의 득점 17-12. 하지만 갈 길이 먼 인하대학교 5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3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이 점수차는 더 커지게 다가오는 인하대학교일 텐데요. 인하대학교는 지금부터 추격을 시작해야 됩니다. 왼쪽 오픈. 자, 볼 세트 됐고 살릴 수 있어요. 살렸고 이번엔 왼쪽 성공합니다. 차지환.
자, 일화대학교가 쫓아가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차지원의 득점 17-13. 들어갑니다. 스파이크 블록킹! 블록킹 성공! 인하대학교가 블록킹 성공으로 점수 차를 두 점 차로 좁힙니다. 석점 차로 좁히는군요. 17-14. 자, 이렇게 해서 이상열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좀처럼 올라오지 않았던 인하대학교의 흐름이 자, 좋은 서브 그리고 블록킹 하나로 흐름을 가지고 오면서 석점 차 5점과 석점은 차이가 참 크거든요. 자, 석점 차로 추격 시작하는 인하대학교. 자, 하지만 또 경기대학교의 이상열 감독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작전 시간으로 상대 흐름을 한번 끊어봅니다. 17-14. 상대 흐름을 한번 끊어봤던 경기대학교 그 흐름이 끊겼을지요. 인하대학교의 서브입니다. 네트에 걸립니다. 임승규의 서브가 네트에 걸립니다. 18-14. 다시 넉점차. 그리고 경기대는 2번 이재준 선수를 투입하는 이상열 감독입니다. 이재준의 투입 그리고 박상훈이 벤치에서 잠시 쉬겠습니다. 오른쪽 블록킹! 또다시 블록킹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경기대학교 12번 황경민입니다. 자, 상대 분위기를 완벽하게 꺾어버립니다. 어떻게든 한번 살아나고 있었던 인하대학교의 흐름이었는데요. 결정적인 블록킹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길어요. 밀어넣기! 황경민 연속 득점! 그리고 19-14가 됐습니다. 흔들리는 인하대학교. 20-14. 6점 차. 자, 경기대가 오늘 2세트까지 계속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지환 블록킹! 또다시 블록킹 포인트! 김명관입니다. 21-14. 박수밖에 보낼 수 없는 이상열 감독. 자, 경기대의 강력한 블록킹이 오늘 경기 위력을 발휘합니다. 7점 차. 3세트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뒤지고 있는 인하대학교 백터스 한국민 2단 넘어왔어요. 그리고 차지환 이번엔 성공합니다. 21-15. 차지환의 득점 6점 차. 자, 인하대학교 선수 교체를 하는군요. 인하대학교 11번 김성수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호근 세터를 뺍니다. 자, 블록킹을 하나 잡아보겠다는 계산일 텐데요. 김명관 2단 패스페이팅. 자, 김명관님 상대 허를 찌르는 공격을 만들어냅니다. 22-15. 자, 최천식 감독의 표정이 좋지 않는데요. 자, 경기대학교는 2세트부터 흐름을 완벽하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석공 걸렸어요. 살려냈고 2단 왼쪽 타이밍 맞추고 있는 황경민 뒤에서 받을 수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차지환 블록킹! 경기대학교 또다시 블록킹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3세트 무서운 블록킹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대학교 또다시 득점 23-15. 아, 경기대학교 블록킹이 무섭네요. 3세트 위력적인 블록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대. 이번엔 서브에이스예요. 이번엔 서브에이스. 인하대학교가 이대로 3세트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경기대학교의 블록킹 그리고 이번엔 서브에이스까지 나옵니다. 세트포인트 24-15. 정성환 이번에도 불안해요. 강한 공격 차지원 뒤에서 받을 수 있어요. 세트포인트인데요. 김명감 왼쪽으로 스파이크 철에게 성공합니다. 철에게 득점. 경기대학교의 황경민이 3세트를 끝내버립니다. 세트 스코어 2-1 역전 성공하는
경기대학교. 3세트는 1세트보다 더 점수 차를 벌리는 경기대학교입니다. 23대 15, 25대 15로 3세트를 가지고 오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예상치 못하는 그런 흐름이 역시 라이벌전답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4세트 이대로 경기대학교가 따낼지, 인하대학교가 무너질지, 인하대학교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지 4세트에서 확인하시죠.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세트 스코어 2대 1, 경기대학교가 인하대학교에게 역전을 하면서 앞서고 있는 2017 대학배구리그 인하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맞대결, 인천 인하대학교 체육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하대학교는 이제 마지막 세트에 몰렸고요. 경기대학교는 지금 인하대학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대 전적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지난 시즌 두 팀 세 번의 맞대결, 고비 때마다 두 팀이 만났었는데 인하대학교가 계속 승리를 거뒀거든요. 고비 때마다 패했던 경기대학교, 오늘은 그 패배를 갚아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2대1 세트 스코어 앞서고 있고요. 자, 인하대학교도 저력 있는 팀이고요. 2015, 16 계속해서 리그에서 강자로 군림해왔던 인하대학교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일단은 지금까지 마지막 세트에 몰려 있습니다만 경기대학교가 낙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다만 걱정이 되는 것, 인하대 입장에서는 자, 2, 3세트 그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자, 인하대학교가 이 좋지 않은 흐름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경기대학교가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지난 시즌 계속해서 패했던 그 아쉬움들을 오늘 갚을 수 있을지, 이제 4세트가 시작됐습니다. 4세트는 오른쪽에서 오른쪽 진영이 경기대학교고요. 왼쪽이 인하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의 먼저 서브로 4세트가 시작되겠습니다. 4세트 서브 준비하고 있는 박상훈. 자, 경기대학교가 4세트에서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마지막 풀세트까지 끌고 갈지 인하대학교가요. 4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왼쪽 차지 환 스파이크. 아, 이번에는 경기대학교의 포인트예요. 차지환 선수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1대0 첫 득점도 경기됩니다. 자, 인하대 선수들이 조금 지쳐 보이는데요.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인하대학교. 다시 한번 차지환, 이번엔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1대1 동점. 이호건이 서브를 준비하는 인하대학교. 3학년 세터 이호건 서브 좋습니다. 뛰어 들어오면서 쳐내기, 황경민. 황경민이 오늘 맹활약해주고 있는 경기대학교. 2대1입니다. 4세트. 이 4세트가 마지막 세트가 될지, 아니면 5세트까지 경기가 이어질지요. 백터스 다시 한번 차지만 쳐내기 성공. 자, 인하대학교 지금 자, 4세트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차지환에게 공격을 계속 몰아주고 있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좀 아쉬운 거는 이 박광희 선수가 2, 3세트 많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1세트 상당히 좋았던 박광희 선수가 2, 3세트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나갔어요. 나갔다는 선심. 두 명의 기가 모두 하늘 높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3대2. 박광희가 받았고요. 다시 한번 백어택 차지환. 자, 지금 인하대는 차지환 계속해서 차지환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먹히고 있습니다. 자,
차지원이 계속 먹히고 있는데요. 박광희가 보이지 않는 이나대의 공격. 차지원이 4세트 계속해서 포인트를 따내주고 있습니다. 3대 3. 백토스 스파이크 성공. 황경민입니다. 다시 앞서가는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하는 경기대인데요. 4대 3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 스코어도 2대 1로 앞서고 있는 경기대. 불안한 리시브 왼쪽 블로킹 포인트. 단독 블로킹. 경기대학교 14번 최현규의 블로킹 포인트입니다. 5대 3. 자, 오늘 경기 만약에 경기대가 가져간다면 이 블로킹 때문입니다. 블로킹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끊어놓는, 그리고 본인들의 흐름을 더 가지고 오는 경기대. 자, 이 블로킹을 뚫어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터치아웃이에요. 차지원의 포인트. 자, 이나대는 이 블로킹을 뚫어내야 됩니다. 5대 4. 그래야 풀세트도 갈 수 있고 오늘 경기도 한번 가져가볼 수 있는 이나대학교. 세트스코어 2대 1로 뒤져 있습니다. 한국민의 서브는 네트에 걸립니다. 6대 4. 이번 세트에서 끝내고 싶은 경기대 두 점 앞서고 있습니다. 살짝 넘깁니다. 불안해요. 서브에이스예요. 불안합니다. 리베로 이상혁이 흔들리네요. 리베로 이상혁의 범실. 서브에이스를 가지고 오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최천식 감독이 4세트에서도 먼저 작전 시간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자, 저력의 인하대학교 그리고 경기대학교 두 명문, 배구의 명문 두 학교의 라이벌전. 이번 연도 작년보다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한 경기를 양 팀이 오늘 경기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시즌 세 번 다 모두 이기지 못했던 경기대학교가 오늘 독한 마음을 품고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7대 4로 4세트도 앞서고 있고 세트 스코어도 2대 1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 리벤지 매치를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경기대학교가 오늘 리벤지 매치로 가느냐 아니면 그 흐름을 이어가느냐. 백어택 다시 한번 차지환. 자, 일단 이나대학교 4세트는 일단 차지환입니다. 7대 5. 자, 보이지 않았던 박광희가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다시 스파이크. 이번엔 터치아웃이네요. 박상훈 포인트. 8대 5. 최현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산고를 졸업한 3학년 최현규의 서브는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8대 6. 자, 인하대학교는 4세트 반드시 따내야 되는 인하대학교인데요. 자, 마지막 세트에 몰려 있습니다. 천창범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리시브 나쁘지 않았어요. 자, 시간차 2단아 살리지 못하네요. 차지환이 네트 맞고 떨어지는 공 살리지 못합니다. 경기대학교의 공격 성공 9대 6. 박상훈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순천제일고를 졸업한 4학년 레프트 박상훈 192cm. 살짝 넘어갑니다. 리시브 괜찮아요. 석공 성공합니다. 성원근 선수의 포인트. 9대 7. 자, 경기대는 하나하나 쫓아오는 걸 막아야 되고 이나대는 하나하나 또 따라가야 되는데요. 석공 홈 맞지 않았어요. 이게 어렵게 살려냅니다. 차지환 때리는데요. 블로킹. 자, 만들어야죠. 이호건 다시 차지환. 쳐내기 성공이군요. 터치아웃. 4세트 차지환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나대입니다. 9대 8 한 점 차. 다시 이나대가 한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이홍원 서브. 오른쪽. 자, 받아냈어요. 2단 넘겨봤습니다만 통하지 않았고 찬스 볼 석강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오면서 이나대학교 동점으로 갑니다. 성원근 9대9 동점 가는 이나대학교. 자, 이나대학교도 이 흐름 타면은 풀세트 갈 수 있습니다. 자, 경기되는 흐름을 내주지 않아야 됩니다. 공격해야죠. 성공합니다. 석공으로 응수하는 황성환 B석공 성공. 경기대 10대9 값이 앞서가는 포인트 경기대입니다. 자, 뒤에서 어렵게 받았고요. 네트로 붙여줍니다. 하지만 뒤에서 멋진 디그 반응하는 경기대학교. 자, 3단 살짝 넘겨봤습니다만 이호건 백토스 네트와 너무 붙었어요. 넘어간 공 밀어넣습니다만 다시 살려내는 이나대학교. 차지원 마무리하네요. 차지원의 클래스를 볼 수 있는 멋진 공격. 팀이 어려울 때 해결해주는 차지원. 다시 동점 가는 이나대학교입니다. 야, 차지원 선수 정말 어려운 공인데요. 몸을 완벽하게 비틀면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자, 정말 좋은 선수 차지환. 차지환의 미력을 알 수 있었던 4세트 그리고 거의 10점 중에 거의 모든 포인트 차지환이 4세트 기록합니다. 그리고 잠시 빼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블로킹을 완벽하게 따돌리는 경기대학교의 포인트 11-10. 자, 지금 일단은 이나대학교가 차지환을 벤치로 잠시 불러드렸어요. 최천식 감독. 이나대학교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해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백토스 한국민이 올라갑니다. 한국민 득점 11-11. 자, 4세트도 이제 팽팽해졌습니다. 알 수 없는 4세트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이 4세트에서 경기대가 경기를 끝내느냐, 이나대학교가 5세트로 몰고 가느냐. 이번 서브가 걸리네요. 송원근의 서브 범실. 살짝 넘긴다는 것이 살짝 넘기지 못하고요. 네트 백태 윗부분을 백태를 건드리고 맙니다. 오늘 경기대를 먹여 살리고 있는 황경민의 서브 공격 포인트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브는 길었습니다. 12-12 다시 동점. 4세트 경기 12-12 동점으로 다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나대학교 한국민이 서브를 넣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번 세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 이나대학교. 자, 서브 강력하고 좋았습니다만 잘 살려냈고 쳐내기 성공. 박상훈. 박상훈이 아예 벽을 대놓고 때렸습니다. 자, 그 공이 블로킹 맞고 사이드라인 나가면서 경기대학교 포인트. 그리고 이나대학교는 다시 차지환이 들어옵니다. 살짝 넘어가는 서브. 자, 왼쪽 박광희 득점. 오랜만에 박광희가 보였습니다. 자, 오늘 초반 상당히 몸이 좋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박광희 선수입니다. 13-13 동점. 박광희 서브 살짝 들어갔고요. 백어택 블로킹. 하지만 나가고 맙니다. 자, 뒤늦게 이호건 선수가 손을 한번 대봤는데요. 이 공이 이호건 선수 손 맞고 그대로 사이드라인으로 벗어납니다. 다시 14-13 한 점 앞서는 경기됩니다. 강한 서브 계속 받았고요. 왼쪽 차지환 타점 높은 공격 받아냅니다. 2단 이게 좀 긴데요.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찬스볼 이나대 왼쪽 오른쪽이군요. 하지만 넘어가지 못하네요. 한국민 선수의 스파이크가 네트 맞고 떨어지고 맙니다. 15-13 경기대가 다시 두 점 앞서고 있는 상황.
최천식 감독 작전 시간을 또다시 요청합니다. 자, 인하대학교는 여기서 밀리면 오늘 경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천식 감독의 작전 시간을 다시 한번 또 사용을 하는데요. 15-13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자, 4세트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인하대학교. 자, 오늘 경기 홈에서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인하대학교 선수들 그 투지가 필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자, 서포터즈들 그리고 러너 대학생 마케터들 유스포츠 마케터 러너들이 또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주고 있고 또 인하대학교 홈 학우들도 인하대학교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하대학교 세트스코어 2-1로 뒤지고 있고요. 4세트도 2점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희가 잘 받았고요. 차지환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 100회 맞고 그대로 나갔네요. 차지환의 몸실 4세트 책임져줬던 차지환이 이번엔 실패하고 맙니다. 16-13 16-13 석점 앞서고 있는 경기됩니다. 리시버 착착 올라가고 차지환 다시 한번 이번에는 높은 타점 블러커들이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차지환의 공격 포인트 16-14 천창범. 자, 그리고 잘 받았고 속공으로 하지만 뒤에서 한국민 받았는데요. 네터치를 선언하는군요. 인하대학교의 네터치.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의 포인트 17-14 석점차. 점수를 줄여야 되는 인하대학교인데 계속해서 실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점차를 유지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강한 서브 차지환이 잘 받았는데요. 석공으로 블로킹 막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언더토스로 백으로 블로킹 맞고 떨어지네요. 황경민의 다시 한번 포인트 18-14 넉점차 도도망가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넉점차. 자, 인하대학교는 더 이상 밀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선수들 다시 힘을 내야 되고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반면 경기대 선수들은 안심해서는 안 되죠. 백토스 올라갑니다. 한국민 포인트. 한국민의 득점 18-15 석점차. 뒤져있는 인하대학교. 이호건의 서브 조금 불안했고요. 스파이크 쳐내기 맞았어요. 하지만 아하, 다시 한번 범실이네요. 인하대학교의 범실이 이어지면서 포인트를 내주는 인하대학교 19-15가 됐습니다. 넉점차. 자, 점점 더 4세트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데 좀처럼 점수차를 줄이지 못하는 인하대학교 이번 공격에서는 포인트를 기록해야 됩니다. 하지만 뒤에서 받았어요. 이단 또 받아냈고 넘어오는 공. 넘어오는 공 막아내는 송원근입니다. 자, 하지만 경기대학교의 디그 능력 리그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6 인하대학교 경기대학교의 그 디그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서브 좋았어요. 살려냈습니다. 밀어넣기. 하지만 이번에는 경기대학교의 범실 19-17이 됐습니다. 두 점차. 자, 이번 시즌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디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경기대학교. 자, 좋은 수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작전 시간 경기대학교의 이상열 감독이 요청을 합니다. 자, 19-17 자, 넉점차에서 두 점차 조금 좁혀들자마자 이상열 감독이 작전 시간을 불렀고요. 이 작전 시간에 있어서도 지금 4세트 여유가 있는 이상열 감독입니다. 자, 선수들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전환시키고요. 곧바로 내보내는 이상열 감독. 자, 인하대학교는 두 점차로 좁혔는데 자, 인하대학교 여기서 더 따라가야 마지막 5세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차지환의 서브 넘어가지 못하네요. 차지환의 서브 범실
20대 17. 아쉬워하는 차지환. 자, 하지만 인하대학교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도 안심하기엔 이른 스코어. 경기대학교는 확실한 경기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따라가야 되죠. 시간차! 이번에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그대로 나갔어요. 그 좋았던 박광희가 이번에는 범실을 기록합니다. 21대 17, 넉점차.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인하대학교, 그리고 마지막 세트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경기대학교. 백어택 차지환 쳐내기 성공. 21대 18. 3점차. 자, 송원근이 나가고요. 인하대학교 송원근이 나가고 12번 임승규가 들어옵니다. 레프트킥 임승규가 들어왔습니다. 임승규 서브 살짝 넘어갑니다. 불안해요. 자, 가운데로 띄워줬고 쳐내기 성공. 다시 한번 포인트 가지고 오는 경기대학교. 오늘의 경기 가지고 오는 데까지 석점이 남았습니다. 22대 18 넉점차.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는 정말 정말 더 뒤로 갈수록 기회는 없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기회를 잡아야 되는 인하대학교. 그리고 경기대학교는 내주지 않아야 됩니다. 경기대학교의 황경민의 서브 좋아요. 차지환 쳐내기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멋진 디그. 그리고 스파이크 그대로 나갔군요. 박상훈이 대각으로 한번 강하게 밀어봤는데 그대로 나갔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22대 19 3점차. 22대 19 석점차. 쫓아가야 되는 이나대 마음이 급합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가야 되는 이나대. 이준길의 서브 살짝 넘어갑니다. 어렵게 받았고 스파이크 박상훈 이번에도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박상훈 연속 두 개 범실입니다. 그리고 심판 흔들리지 않습니다. 22대 22점차. 이렇게 되면 자, 흐름이 인하대가 조금 더 가지고 오는 흐름인데요. 두 점차긴 하지만 자, 곧바로 이상열 감독 두 번째 작전 시간을 4세트에 또다시 요청합니다. 자, 경기대는 집중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하대학교도 집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번 세트, 4세트 마지막 세트에 몰리는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가 이번 4세트를 승리하게 되면 5세트로 갈 수 있고요. 경기대학교가 이번 4세트를 승리하면 여기서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자, 5세트 가면 모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대는 여기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요. 인하대가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있는 모습. 두 점차까지 다시 추격합니다. 백어택 블로킹 끌어냅니다. 황경민의 득점 23대 20. 백어택 득점. 경기대학교 석점차 리드. 그리고 오늘 경기 가지고 오는 데까지 두 점이 남았습니다. 김정민이 서브를 준비하는 경기대학교. 김정민의 서브 나갔어요. 서브 범실 23대 21. 자, 여기서 강하게 넣을 수도 없는 인하대학교인데요. 자, 박광희가 어떤 선택을 할지요. 주장 박광희 서브 올라갑니다. 살짝 넘깁니다. 왼쪽 박광희가 받아봤습니다만 그대로 나가고 맙니다. 24대 21. 이제는 매치 포인트 경기대학교 한 점 남았습니다. 매치 포인트 경기대학교. 그리고 매치 포인트에 몰려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마지막 4세트. 강한 서브 받았고 넘어갔어요. 이걸 살려내는 박광희. 다시 한번 인하대 승부를 이어갑니다. 24대 22 차지환의 득점. 하지만 이번 서브가 인하대학교인데요. 인하대학교의 17번
천창범이 준비합니다. 공격 하나만 성공하면 경기 내 어느 경기에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매치 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24대 22. 매치 포인트. 인하대학교는 매치 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끝내고 싶은 경기대학교. 4세트, 5세트 가지고 와서 5세트까지 가고 싶은 인하대인데요. 매치 포인트에 몰려 있네요. 2단 백어택 혈액이 성공입니다. 백어택 성공. 황경민 이렇게 경기대학교가 대역전극을 만들면서 인하대학교를 제압합니다. 경기대학교 승리. 그리고 이상열 감독과 최천식 감독의 맞대결. 이상열 감독이 승리로 가져갑니다. 세트 수가 3대 1. 자, 정말 오늘 경기 멋진 경기였고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경기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 경기를 승리로 가지고 가는 원정팀 경기대학교입니다. 세트 스코어 3대 1입니다. 세트 스코어 3대 1. 자, 이런 경기가 펼쳐질 줄은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2016 시즌 세 번 두 팀의 맞대결 모두 다 인하대학교가 승리를 거뒀고요. 그러면서 이번 시즌도 인하대학교는 1패밖에 없었고 경기대학교는 2패를 안으면서 이번 시즌 조금은 힘든 시즌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자, 오늘 라이벌 매치는 역시 달랐습니다. 라이벌 매치에서 결국 1세트를 내줬던 경기대 2, 3, 4세트를 모두 가지고 오면서 결국 역전승에 성공하면서 라이벌 매치에서 승리로 가져가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정말 원정원 응원단 그리고 러너들도 오늘 경기 상당히 박수를 많이 보내주고 있는 경기대학교. 자, 두 팀의 맞대결 3대 1 경기대학교의 승리였습니다. 자, 하지만 인하대학교도 오늘 패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훌륭한 팀임에는 분명한 인하대학교였습니다. 1세트 정말 7번의 듀스 끝에 또 가지고 오는 그 저력을 인하대학교도 보여줬고요. 또 인하대학교 계속해서 우승 후보 그리고 또 계속 우승을 만들어간 팀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인하대학교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끗 차이로 오늘 라이벌전에서 경기대학교가 또 승리로 가지고 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멋진 경기가 오늘 펼쳐졌고 숨막히는 라이벌전을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졌고요. 자, 이 경기 승리는 경기대학교가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맞대결 3대 1로 승리를 끝나면서 경기대학교가 가져가면서 두 팀 모두 1학기에 펼쳐져 있는 정규리그 경기는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1학기 모두 마무리했고 경기대학교는 6승 2패로 1학기를 마무리했고요. 자, 그리고 인하대학교도 6승 2패로 1학기에 있는 정규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 팀은 모두 이제 정규리그는 2학기로 이어지는데요. 정규리그는 3경기씩 모두 남고 있습니다. 자, 6강은 확정이 됐지만 이 라이벌전 매치에서 양팀 멋진 승부를 보여줬던 경기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승리로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두 팀은 2학기의 리그를 맡게 되겠고 아마 여름방학 동안에 또 다른 리그가 있겠지만 일단은 정규리그는 이렇게 1학기는 마감하는 양팀입니다. 자, 2017 대학배구리그 경기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 3대1로 경기대학교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점점 뜨거워지는 대학배구리그 그리고 대학스포츠 계속해서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성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재범이었고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